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치라는 아빠입니다. 2007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그 여파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등장하는 주인공 로봇들이 자동차로 변신한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뭐 변신해봤자 파워레인저 정도이려나 했었죠. 아직도 범블비가 처음 변신하는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메간 폭스도요. 마이클 베이 감독님을 존경합니다. 오늘은 그때의 추억을 되살려 트랜스포머 냉장고 자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칠로 별걸 다 한다 하시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오칠하는 아빠 채널에서는 더 이상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자석의 본체가 될 나무 토막을 다듬고 있습니다. 뒤에는 자석을 각각 4개씩 넣어주겠습니다. 드릴로 홈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깊이 뚫으면 안되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해서 자석 두께만큼만 홈을 파줍니다. 이게 8번째 시도한 화면입니다. 30분 만에 굳는 에폭시 본드입니다. 잘 개어서 각각의 구멍에 바른 후 자석을 넣어줍니다. 여러 종류의 자석이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초강력 자석으로 사왔습니다. 아이고, 나무에 바로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즈천으로 기초 작업을 해줍니다. 자석면과 반대쪽 면에 붙일 건데요. 행여나 자석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사실 자석은 에폭시 본드로 이미 나무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탈할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오늘의 주인공 오토봇과 그들의 단짝 친구 디셉티콘을 그려넣을 겁니다. 너플너플거리는 거즈천은 깨끗하게 잘 잘라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칼이 지금 8년째 쓰는 칼입니다. 더 좋은 칼도 만져보긴 했는데 이상하게 저 칼이 손에 잘 붙더라고요. 오래 써서 그런지 외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메쉬 작업이 끝났으니 옷과 흙을 잘 개어 발라줍니다.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별로 반응도 없고 성과도 없네요. 흙이 하얗게 되어버렸죠. 오칠의 백화현상입니다. 오칠이 탄다라고도 말하죠. 일본에서도 옷이 타버렸다와 같은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늘상 있는 일이니 놀라지 마시고 생치를 한번 발라줍니다. 570의 작업에서는 굴곡 없는 예쁜 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모양의 돌을 사용합니다. 뭐 분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배운 범위 안에서는 말이죠. 돌로 흙을 갈아내는 사각사각 느낌이 의외로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갈리지도 않아서 적당히 잡담도 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흙을 한 번 더 발랐으니 면을 다시 다듬어 줘야겠죠. 트랜스포머처럼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영화가 두 편 더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 1편과 아이언맨 1편입니다. 그 둘도 장난이 아니었죠. 참고로 아이언맨도 기획 중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말 나온 김에 주라기 공원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흙으로 평평한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 끝났으니 검정칠을 올립니다. 검정칠을 바르면 견고한 표면이 만들어지는데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토봇과 디셉티콘 친구들입니다. 기름 종이를 잘 붙여주시고요. 잘 따라 그려줍니다. 옷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일반 물감처럼 슥슥 잘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의 굵기도 불규칙하고 직선도 잘 안 나오고 그럽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다 그리면 본을 뜹니다. 라인이 잘 나오지는 않았네요. 상관없습니다. 대충 모양이 어떻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도안을 보면서 윤곽선을 다시 잘 그려주면 됩니다. 라인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제 좀 굵은 붓으로 속을 채워주겠습니다. 옷을 바르고 그 위에 저렇게 붓으로 쓸면 옷이 묻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붓으로 옷은 안 건들고 가루만 쓸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렇게 가루가 많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붓에 옷이 잘 묻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붓도 좀 고운 붓이어야겠죠. 유화붓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금색빛이 살짝 돌기는 하는데 조명 탓일 겁니다 아마. 알콜로 잘 닦아줍니다. 대나무로 만든 막기의 마감용 도구입니다. 이걸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선이라던가 면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꼭 대나무가 아니어도 이쑤시개 같은 뾰족한 나무라면 상관없습니다. 바늘 같은 금속은 좀 그렇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냥 옷은 일단 굳어버리면 갈아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루를 뿌리게 되면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으로 굳는다고 해야 하나요? 그 강도가 조금 약해집니다. 더 이상 고칠 곳이 없는 것 같네요. 가루가 더 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잘 코팅해줍니다. 범블비의 영향으로 카마로의 판매량이 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대 살까 했는데 노란색 차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안 샀습니다. 은색이 많이 죽었습니다. 쇳덩어리 같은 느낌이 나야 하는데 말이죠. 표면을 고운 사포로 갈아주겠습니다. 사포로 표면을 갈아내면 안쪽에 은색 가루가 드러나서 철덩어리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너무 힘을 주거나 거친 사포를 사용하면 트랜스포머 친구들 얼굴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힘을 빼고 가야 합니다. 오, 뭔가 트랜스포머 삘이 나네요. 이제 디테일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실제로 막기의 기법에서 면을 먼저 표현하고 그 위에 다시 실선을 그리는 기법이 있습니다. 보통 꽃잎의 수술이나 나뭇잎의 인맥 등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하죠. 저는 오토봇 아이라인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라인이 예쁘게 다 그려졌으면 음분을 뿌려줍니다. 뭐 검은색 라인으로 마감을 해도 상관없지만 전투의 쩔은 철의 전사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음분을 뿌려서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제작자 마이클 베이 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에 폭파 장면을 많이 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폭발 성애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성애자이신가요? 저는 고운 말 바른 행동 성애 라인 코팅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막기라는 기법이 일본 공예 기법이라 명칭이 죄다 일본어입니다. 물론 코팅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가 알아듣기 편하실까 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일본어를 막 남발할 수도 없고 말이죠. 기법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정말 스미마셍. 마지막 과정입니다. 아직 긴장을 풀지 마세요. 라인 또한 마찬가지로 옷이 덮여 있어서 사포로 갈아주겠습니다. 2000번 고운 사포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고운 황토와 기름을 섞은 천연 연마제를 만들어서 표면을 연마해줍니다. 상중하의 광내기 단계가 있다면 하 정도에 속하는 광내기입니다. 완성이 된 것 같네요. 냉장고 자석이니 냉장고에도 한번 붙여봐야겠죠? 뭐 메모 같은 거 붙이면서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하실 거라 예상하셨나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옆에 폴라로이드 사진이 10년 전 사진입니다.
젊음, 열정, 그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 결혼하기 전이자마?